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오늘은 문츠 바베큐 앞에 나왔는데요. 성수동에 위치한 제 가게죠.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의 진짜 주제는 남은 바베큐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제가 영상 많이 올리는 와중에 정말로 댓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데워 먹나요? 어떻게 맛있게 먹나요? 어떻게 남은 거 먹죠? 왜냐면은 바베큐가 보통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뭐 백립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풀드 포크나 뭐 브리스킷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 막 5인분, 10인분, 15인분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은 뭐 일반 가정에서는 다 드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좋으면은 시리즈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쭉쭉쭉 올리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데워 먹어야 가장 맛있을까, 바베큐는. 그리고 마제소바. 또 마제소바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 거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시죠. 자, 마제소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대파 흰 부분, 다진 마늘, 쪽파, 적양파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소스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마제소바용 고추기름을 만들 건데요. 큰 테이블 스푼입니다. 테이블 스푼 두 개. 대파 흰 부분 네 큰술. 다음 까놀라유 120ml, 참기름 40ml.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이엔페퍼, 없으면은 고춧가루로 대체하세요. 없으면은 요거를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3분간 끓여서 마늘의 아린 맛을 날려줄게요. 자, 저는 마늘 입자를 좀 크게 다져가지고 한 5분 정도 졸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 기름에 파, 마늘, 뭐 고추 이게 다 우러나오겠죠. 이게 살짝 아린 맛을 그대로 좀 남겨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완전 다 빼도 되는데 살짝 남겨놓는 것도 킥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소금 작은 술 한 개, 티스푼입니다. 설탕 두 개 티스푼. 마지막으로 진간장 테이블 스푼으로 두 개 섞어 줄게요. 고소하다. 자, 두 번째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일단 미림 80, 파이어 알코올을 좀 날려주고요. 자, 이거는 간장 60에 쯔유 20, 마지막으로 물 20ml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뭐 2-3분 정도 졸여주시면 돼요. 원래 훨씬 더 복잡한 레시피인데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한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주면은 끝.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바베큐가 등장할 타이밍인데요. 이렇게 먹고 나서 남은 거를 진공해 두시면은 보통 냉장에서 한 3주까지도 괜찮아요. 진짜 진공이 잘 됐고 보관이 잘 됐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냉동시키시면은 뭐 3달, 6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공이나 아니면은 뭐 정진공기가 없다면은 지퍼락에 바람 최대한 많이 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소분하셨다가
전자레인지보다 중탕에서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면 삶는 동안 이것도 같이 중탕을 해줄게요. 자, 요거는 일본식 야끼소바면인데 원래 볶아 먹는 건데 그냥 잠깐 데쳐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뭐 굳이 소바면이나 뭐 일본식 면을 안 사더라도 그냥 라면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한 30-40초만 해줘도 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라면, 뭐 쫄면, 뭐 무슨 면, 아무 면이나 해 드셔도 괜찮아요. 라면 살짝 꼬드락이 익혀서 찬물에 씻은 다음에 해 드시면 또 좋습니다. 자, 이 면 풀릴 때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바로 빼줄게요. 중탕 중이던 풀드 포크도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부드럽게 육즙 그대로 나오면서 맛있게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데워 드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데워 먹나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중탕이나 이것도 귀찮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체면 하면 됩니다. 합체. 간장 소스를 2큰술, 면을 1인분 이쁘게 담아줍니다. 제가 아까 2팩 삶았는 건 2인분인데 일본식은 1인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2팩으로 했어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쪽파를 소복하게 둘러줍니다. 다음에는 적양파, 마지막으로 풀드포크 딱 이렇게 올려주면은 풀드포크 마제소바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드시기 전에 요거를 또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취향대로 먹고 싶은 걸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다시마 식초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그냥 일반 식초도 괜찮습니다. 일반 식초 살짝.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요 기름 소스를 드시고 매콤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넣으세요. 먹었다. 맛있겠다. 끝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잘 비벼주세요. 이게 사진 찍는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불긴 했는데 그래도 잘 먹어보겠습니다. 면을 너무 많이 담았나? 보시면은 요런 비주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이걸 제가 또 나눠 볼게요. 딱 한 입씩 먹으면 딱 맞기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고소하고 매콤하고 산미도 착 돋으면서, 야, 이거 막 자다가 새벽에도 생각날 맛입니다. 와, 고추기름 때문에 잘못 면치기 하면 콜록콜록 난리 납니다.
이게 하이엔 페퍼를 넣어서 애기들이 먹기에는 많이 매워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스타일인데도 먹을 수는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확실히 애기들이 먹기에는 좀 매운 스타일이에요. 이게 요 남은 걸로 솔직히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밥 있나? 자, 밥 너무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볼게요. 딱 한 요 정도. 김에 싸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게 어떤 음식이든 바베큐가 들어가서 같이 비비거나 볶거나 섞으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우와. 와, 역시 저는 면보다 밥입니다. 밥 찐이네. 와. 이게 약간 매콤한 게 밥 넣으면은 딱 중화되면서 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베큐는 어떤 요리에 같이 넣어서 다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 가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리즈로 면 요리, 쌀 요리 이런 식으로 바베큐를 넣어서 만드는 요리를 몇 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남는 바베큐가 없다 이러면은 뭐 바로 문체 육공방 가시면 바베큐 주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런 식의 또 이거 언제 또 다 다지고 만들고 소스 언제 만드냐, 이거 한번 만들려고 또 뭐 쯔유를 사다 한 거냐 그러실까봐 제가 밀키트를 준비 중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으시면 문추의 바베큐 밀키트를 딱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